이야. 여러분 멋있지 않나요? 오, 오 이거 대박인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 우차 지즐입니다. 야, 오늘은 지즐이 네 저번에 한번 했었던 피제 스피너를 다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질문도 많이 달린 편이고 제가 일일이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가지고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뭐 구매처라든가 조금 업그레이드 버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으로 이 너트들이에요. 이 너트들의 규격을 제가 분명히 8분의 3인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거를 검색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배달통에 넣을 뻔했네. 그래서 영상 밑에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 네이버 쇼핑몰 같은 데에서 어디서 구매하면 되는지 이거를 한번 링크로 나타냈습니다. 608Z라는 이제 볼 베어링인데 제가 오프라인에서 사서 구체적으로 어떤 웹사이트에서 구매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입니다. 남의 쇼핑몰을 그렇게 함부로 링크가 걸기가 제가 조금 찝찝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 힘든 부분인데 그냥 608Z 베어링이라고 검색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기에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되시는 쪽에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짜잔. 가끔 어떤 분들께서는 이 뚜껑을 뜯어가지고 이제 오일을 제거하면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사실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맞는 사실이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볼 베어링의 특징은 뚜껑을 벗길 수가 없어요. 만약에 벗기더라도 다시 조립할 수가 없는 상태로 약간 찢어내게 되는 약간 그런 형태거든요. 근데 제가 시험 삼아서 이거를 제거를 하고 오일을 더 깨끗이 제거를 한 다음에 조립은 안 했었거든요. 근데도 이게 상당히 퀄리티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뚜껑을 제거할 수 없는데 뚜껑을 제거하는 방법서부터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을 챙겨왔는데 이걸로 한번 뚜껑을 따보도록 할게요. 네, 손을 당연히 조심해야 되겠죠. 한 빈틈에다가 쿡 찔러 집어넣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제껴버리세요. 그러면은 이 실이 이렇게 휘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휘어서 망가뜨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재조립하기는 힘든 부분이니까 이렇게 잘 박살을 내주세요. 그쵸. 네 여러분 이렇게 홈이 생겼는데 이 홈에다가 손톱깎이 내부에 이런 친구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들어서 올려버리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뚜껑이 따지듯이 이렇게 네 뚜껑 열렸죠. 이런 식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내부가 보일 거예요. 지저분한 상태가 보면은 약간 떡져 있는 게 보이죠. 이게 오일들이 제대로 제거가 되지 않은 상태인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다 없애고 나야지 깨끗한 상태가 되겠죠. 한쪽만 제거해선 될 게 아니라 이 반대쪽도 같이 없애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다가 앞뒤로 다 실을 벗긴 상태고요. 이 상태로 벗겨놓은 상태에서 장난감을 만들어봐야 되겠죠. 넣어놔야 되겠죠. 자, 또 부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당하게 뿌려준 다음에 맨손은 위험하니까 아무래도 장갑이 낫겠죠. 자, 돌립니다. 아까보다 훨씬 좀 더 잘 빠질 거예요. 네, 지금 하얀 색깔 주변에 때가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서 또 떼주고. 네, 그리고 이거는 이쑤시개인데요. 네, 여기 빈틈빈틈 한 번씩 이렇게 닦아주는 것도 세척에 도움이 잘 될 것 같아요. 금속으로 만약에 문대게 되면은 베어링에 기스가 나가지고 또 이제 잘 돌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자, 쇠보다 잘 기스를 내지 않는 나무로 하는 게 낫겠죠. 면봉도 있으면은 면봉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안쪽에 보이는 오일대들을 다 없앴거든요.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저기 뚜껑을 빼지 않은 상태에서 오일 제거를 대충 했었던 친구인데요. 시간 차이를 느껴보세요. 네, 이 정도였고요. 이 친구는 네, 계속 돌고 있습니다. 굳이 시간 체크를 안 하더라도 이 녀석이 더 쌩쌩하게 돈다는 거 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볼트, 너트도 이용하겠지만 조금 좀 더 재밌는 친구를 한번 제가 챙겨와 봤거든요. 짜자잔. 다이소에서 1,000원씩 주고 산 친구들입니다. 자전거 휠 라이트라고 되어 있고요. 이 친구가 원심력이라든가 이런 외부 충격에 의해서 불이 들어옵니다. 보세요.
이렇게 톡톡 쳐지면은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때는 안 켜지고요. 네, 이런 식으로 진동이나 뭐 이런 게 감지가 되면은 불이 들어오는 친구들인데 이 녀석을 여기다가 붙여서 돌리게 되면은 불빛 나는 LED 피젯 스피너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녀석을 여기다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를 붙일 건데 이거 앞에 있는 게 너무 커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떼주도록 한 다음에 보면은 얘가 너무 초라해지죠? 일단은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양쪽에를 없애버리도록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글루건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를 다 매달아놓은 상태에서 피젯 스피너를 돌릴 수가 없는 게 돌릴 수 있더라도 이게 너무 길어요. 그래서 여기 손바닥 안쯤에서 이렇게 걸리게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모든 길이를 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만 붙여서 돌릴 수는 있는데 LED가 너무 조금밖에 안 튀어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글루건을 이용해가지고 이 정도 이렇게 돔 형태로 씌워주게 되면은 이 앞부분이 빛나게 될 거거든요. 네, 이렇게만 붙어 있으면은 얘네 두 개 무게가 그렇게 썩 많이 나가는 편이 아니거든요. 8분의 3인치짜리 너트도 좀 챙겨오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무게도 꽤 많이 나가게 될 것 같고 이런 느낌? 이렇게 먼저 붙이게 될 거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에 양쪽 끝을 점점 찍어서 어디다가 할지 체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부분에 하나 점 찍었고요. 그리고 이쪽에 한 번씩 점을 찍어줬죠. 여기다가 양쪽에 딱 중심을 맞춰가지고 하나하나씩 붙여주면 될 것 같아요. 키키. 여기랑 여기쯤에다가 일단은 순간적 자체를 흠뻑 붙여준 다음에 얘를 세워서 이렇게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은 붙이게 됐고요. 나머지 한쪽도 잘 맞춰가지고 이렇게 붙여주도록 할게요. 양쪽에다가 하나씩 붙이게 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안쪽에다가 네, 방수 겸 그리고 약간 살짝 빛이 분산될 수 있도록 짜주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자. 이쪽도 다 말린 다음에 이 반대쪽도 그렇게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저번에 이렇게 집어넣었었던 거를 그대로 다시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이대로 잡고 돌려서도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가운데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으면은 돌리다가 제 손에 걸려서 멈추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게 뭐 조작하기에는 상당히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LED를 한번 이렇게 붙여봤는데요. 한번 불을 끄고 가동시키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끼끼끼끼끼끼. 좋았어. 불을 끄고. 셋. 둘. 하나. 우와, 이씨. 세상에. 여러분, 보세요. 이야. 여러분, 멋있지 않나요? 오. 오, 이거 대박인데? 네, 한 손으로도 이렇게 능숙하게 이렇게 킬 수 있고요. 와, 제가 이거 사실 LED를 제가 직접 납땜하고 이렇게 배선으로 작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한쪽에 1,000원이에요, 1,000원. 괜히 제가 뭐 배선한다고 치면은 건전지도 또 사야 되고 이러면은 1,000원 훨씬 넘거든요. 근데 1,000원에 건전지까지 다 들어있는 이 LED를 보고 그냥 무시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대로 사왔는데 오우 상당히 쉬운데요 이거? 와, 근데 색깔 정말 멋있지 않나요? 색깔이 두 가지밖에 없어서 그런데 만약에 아까 제가 4개를 사왔잖아요. 뭐 이렇게 십자가로 4개로 이렇게 달아도 충분히 멋있는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어때요? 정말 괜찮지 않습니까? 이야, 이거 괜찮은데? 저녁에 돌리면은 진짜 화려합니다, 화려해. 오. 이야. 자, 님들. 네. 이렇게 쉽게 LED 버전으로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다이소에서 2,000원을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멋있는 거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질이었습니다.